반가에서나 귀하게 먹던 밀국수는 밀가루 수입으로 서민의 밥상을 점령했죠. 부산의 어묵, 단무지, 시금치까지 고명삼은 이 투박한 국수 하나에 아득한 유년이 손에 잡힐 듯 그려지는 건 왜일까요? 목욕탕이 어디 있어요? 뭐? 판사님 먹성도 소년 때와 다르지 않더군요. 아이고야, 말 한마디 없이 다 드셔버렸네요. 이래갖고 만 얘기가 되나? 안 그래도 더 할까요? 추가. 예, 조금만. 국물 드세요. 부족하시 따셔가지고 조금만. 예? 안 넘어 안 넘어. 아니 이거 말고. 얼마 전에 저희 형제들, 예, 저희들이 칠남매입니다. 칠남매. 칠남매, 칠남매 몇째? 몇째? 넷째입니다. 위에 누님 세 분이 계시고 아래로 남동생 세 명. 중간에 깨어가지고 칠남매들이 여기 사남삼녀네요. 예, 여기 와서 국수하고 비빔당면 먹고 갔었어요. 아, 그 판사님이 쏘신 겁니까? 제가 쏘아야죠. 잔치국수, 본래 잔치의 시작은 국물입니다. 이 국물이 내가 이 딱 상상했던 멸치 국물. 네, 맞습니다. 그 좀 네, 그 굉장히 흡사하고. 저희들은 국수하면 항상 멸치. 그 뭐라고 비교할 수도 없지만 사는 육수도 어릴 때 그 조금 많이 다릅니다. 저는 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게 그 간장 양념이 양념장. 네, 양념장. 예. 그게 파 넉넉히 썰어갖고 네, 딱 예, 고춧가루 이거 딱 부어놓는데 그게 난 맛을 좌우하는 것 같아요. 아, 서울서 못 찾던 잔치국수 여기서 찾았어요. 그렇습니다.